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다음 걸로 계산할 때 뭐 하라고 그러셨죠? 과자를 사볼까? 나는 바다 코코넛을 하나 살까? 얘는 끝났거든요. 그럼 뭘 눌러야 되는 거였지? 아니, 아무것도 안 눌러도 돼요? 그냥 하면 돼요? 네네네. 이거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아니, 네, 봉지 드릴게요. 1,900원인데요. 이거 누구시죠? 김가루가 있을 텐데. 밀가루야? 김가루. 김가루야? 김가루가 없었니? 어디 어디요? 고기요. 고기? 아, 아. 그거? 선배님, 저 괜찮아? 가도 되겠죠? 고기 쪽으로. 나 혼자 놔두면 안 되지. 아, 이거 저 말이야. 나 가면 안 돼요, 사장님. 제가 지금 고기를 해야 되죠. 나 혼자 놔두면 안 되지. 아, 이거 저 말이야. 나 가면 안 돼요, 사장님. 제가 지금 고기를 해야 되죠. 뭐야, 오빠? 이성 오빠 거의 뭐? 진짜 완전 셰프가 다 됐네. 미안해, 오래 걸려서. 김 부셔서 만들 수 있는 김이 오빠? 어,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김 있잖아. 네모난 거, 박스 이게 그런. 콜라 어디 콜라? 아니 어디 있어요? 와, 진짜 다 바쁘게 일하네. 잠깐만, 이쪽도 있어요, 선배님. 이쪽도 있어요. 그럼 여기 합쳐야 돼. 요거야? 응? 요거? 요거? 그건 했어요. 잠깐만, 뭐랑 합쳐요? 요거랑, 그쵸? 물이랑 마이즈랑. 됐다. 아무도 못 알아봐, 아무도. 돈이 어디서? 얼마, 몇 개? 그거 지금 우리는 없는 것 같아. 사장님이 안 갖다 놓은 것 같아. 경희야! 네! 잠깐만 봐봐. 고마워가. 선배님 이게 이거야? 옆에 제가 있을까 같이? 어. 저 뒤에 쓰는 거야? 선배님 받으려? 응? 안녕하세요. 저 뒤에 쓰는 거야? 선배님 받으려? 응?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네? 와우. 와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아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7,200원이에요. 오케이, 고마워. 아만 이거 가져오세요. 네임대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감사해요. 네임대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감사해요. 네, 한 번만 일어주세요. 네, 빨리 받자. 선배님. 어, 자기야! 오 마이 갓! 선배님. 어, 자기야! 오 마이 갓! 저기 뭐야! 더 빨리 해드릴게요. 뭐야! 나 사실 눈이 하늘 주다는 거 생각하고 있어. 뭐야! 더 빨리 해드릴게요. 왜 그래? 아, 둘이 무슨 일이... 아니, 알바 괜히 오셨어. 아, 정말. 잠깐만, 저기 좀 무슨 상황인지 좀 봐주실래요? 잠깐만, 한번 보고 오시면 제가 떠들고 있으니까. 예. 네. 여기 촬영이 아니라? 아니, 촬영 선생님이 하신다고 해서 왔죠. 진짜? 진짜. 어떻게 봤어요?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뭘 안고 있어, 또. 아, 왜 저러는 거야? 미치겠네. 자기야, 언니들. 어, 선배님. 전혀 모르겠어. 선배님 전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눈도 했는데. 와,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렇게 생각했어. 아, 되게 했던 걸 깼는데. 언제 인사를 드려야 되나 계속 앞에서. 어? 인사를 자기 같이 이제.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희 가방 주세요. 오빠. 아, 저 알았어? 알았어? 어, 인사했어. 언제요? 오빠. 아, 둘이 같이 드려면 하니까. 네. 어, 제가 할게요. 선배님, 제가. 자기가 얘기했구나.
나 아니야? 아 효주가 나오겠다고. 인사 인사 빨리. 인사 인사 빨리. 오빠 저 어떻게 해요? 자기야 가방도 저기다 줄까? 오빠. 오빠 저 좀 멀리서 보니까 거의 완전 셰프던데. 아니야. 양준이가 왔어요. 어? 뭐가 또 왔어요? 뭐가 왔다고? 뭐가 왔다고? 어? 아니 뭐 여기 뭐 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 다 해. 아니 셰프의 정의. 야 빨리 대충 와봐. 대충 여기서 준비하고. 어 저 이거 냉장고에 넣어야 냉장고 되는데. 넣어줄게. 소고기만. 어. 냉장고에 넣으면 되거든요. 가, 어디 있어요? 야 효주야. 네 네. 잘 왔다 저기. 네. 제 혜수 선배님이. 네. 저쪽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니까. 어? 힘들어 하신. 아닌 것 같아? 되게 정신이 없어 보이시긴 하는데 힘들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진 않대. 즐기고 그래? 계신 것 같은데요? 응. 안녕. 웬만하면 만나시는 거예요? 아까 만났지만. 아까 만나 소리? 아, 2,500원이요. 잘라줄게. 안녕. 아, 나는 고기 썰다가 막 소리 지르길래 무슨 일 난 줄 알고. 이거 먹어도 돼요? 벌써 당 떨어졌어요? 저 바다 코코넛도 샀는데 드릴까요? 제가 여기서 바다 코코넛. 아, 결제하셨어요? 아까 결제했었는데. 뭐야? 근데 모르는 거야? 왜? 저 와서 조용히 결제했는데 결제했어? 네, 결제했죠. 누가 했어? 선배님. 나겠지 뭐. 그래서 아니, 처음부터 알았어요? 결제할 일을 안 해도 몰라서.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번에는 얼굴을 봤는데 눈을 봤는데 효주 씨 닮아서 한효주 닮았다 생각하고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마스크를 벗는데 진짜 한효주인 거야. 아, 그래서 뭐가 놀라신 거야? 죄송해요. 아니에요. 일거리 주세요. 어, 가자. 네. 김혜수 씨 이뻐요. 네 고맙습니다. 뭐 시키셨어요? 뭐 드실라고요? 대게. 대게 라면. 대게. 아 여기 라면 대게 라면이에요. 좋네. 오, 물 좀 먼저 드릴까요? 물. 네. 물 약간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네. 네. 두 잔 바로 더 드릴게요. 네. 엄청 맛있겠다. 엄청 맛있더라고요. 엄청 맛있. 김치 하나 더 끊을까요? 괜찮으세요? 네. 하나 얼마나 올릴까요, 오빠? 한 요만큼씩? 응. 아,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다. 맛있다. 먼저 드셔.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많이야. 사장님 점심 네 분 오셨어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저기 라면하고 우동하고. 소주 한잔 할까요? 나 술이요? 아니요. 소주 맥주 다 있네요. 네. 이래야 돼서 오후에는. 아, 아쉽다. 원래 나 술이 맛있는데. 어떻게 먹을래? 우동 두 개, 라면 두 개 이렇게 할까? 우동 두 개, 라면 두 개? 네. 아, 우동 두 개, 라면 두 개요. 네. 뭐 가짜다. 손으로 가야 되는데. 성실하니까. 이걸 마시면 나의 문 애준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근처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야. 어? 우리 친구는 아 오지 않았었나? 그지? 그지? 나 많이 왔어? 중학생이야? 네. 공산 중? 다른데? 기숙사 중학교. 어. 그러면은 이제 뭐 집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건가? 기숙사 학교는? 주말마다. 어때요 생활은? 이렇게 어렸을 때 집에 나가서 재밌어? 재밌어요? 재밌게 하는데 너무
된 것 같기도 하고. 힘들어. 그러게. 엄마 아빠 못 봐서 어떻게 해? 저녁에 아유. 배고플 때 아무것도 없는 거. 쑥갓 맛있지. 김치까지 제대로네. 맛있게 드세요. 라면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꽂으려고 오빠 꺼내놓은 거예요, 어머? 꽂으려고? 어. 어, 어떻게 꽂는지 하나만 보여주면 제가 꽂을게요. 말아. 접어서. 오케이. 접어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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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짜잔. 너무 잘 꽂으시는데요? 그러게요. 나쁘지 않은데? 사장님 병은 뭐죠? 이런 거 모으던데? 바깥쪽에, 바깥쪽에. 밖에? 네. 어. 네? 김우찬 언니가 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쉬질 않으시네. 어, 너무. 야.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다 이제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아, 진짜? 다 인사하고. 일을 엄청 많이 하시네. 선배님, 그죠? 선배님 절대 안 쉬세요. 그러니까. 선배님 지금 없는 일도 계속 많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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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아, 영화다. 방금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뒤에 아, 진짜 햇볕. 예쁘다. 아, 하트. 진짜 예쁘다. 야, 이런 건 정말 처음 해봐. 뭐, 진짜요? 아니, 설거지를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응대하는 거요. 너무 잘할 건데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모르는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인사를 나눌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신기해. 선배님 전혀 안 어색해 하는 것 같아요. 어색하진 않은데 되게 즐거워 보이시는데? 즐거워요. 계속 이야기하시려고. 어, 즐거운데 신기해. 아, 신기해. 아 신기해요. 저 배는 뭐지? 저 배는 뭐지? 아, 효주 그거 한다고? 아, 브라운 치즈 배 그거. 어, 일단 하나 한번 해보고 시범 삼아 한번 해보고 우리 맛 보고 솔직하게 평가해주세요. 이게 내놓을 수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알죠? 솔직하고 아, 나는 호되게 혼내. 알지. 난 혼낸 스타일이야. 알지. 바로 회초리 꺾어 오지. 알지 알지 알지. 여기 빗자루 많아. 아이고야 큰일 났네. 빗자루 더 어디 갔다 치워야겠네.
그럼 저거 한번 맛보시죠. 자기 이거 비주얼도 참 이쁘다. 괜찮아요? 색깔이 배랑 같이 해서 맛있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식감도 좋고. 이걸 먹으면 되는 거야? 맛있어, 맛있어. 어떻게 치즈랑 같이, 배랑 뭐? 같이. 당장 나가. 야, 이거는 뭐. 맛있죠? 아,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매운 음식이니까. 어, 라면이랑 그런 거니까. 그럼 나가면 좋아하고 싶을 것 같은데. 포크만 나가면 되는 건가? 이따가? 젓가락이 낫지 않아요? 젓가락이 나? 그럼 젓가락을 한번 바꿔드려야 되나? 아니면 먹던 걸로 그냥? 포크로... 이거 나갈 때 포크가 나가서 포크... 포크로 될까? 잘? 오빠 포크로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근데 포크를 안 쓴 지 꽤 돼가지고 잘려, 포크로. 젓가락으로 집는 게 편하실 수 있어요. 그죠? 애기들 배 브라운 치즈 하나 해줄게요. 맵지? 이거 이모가 만든 건데 같이 배랑 해서 먹어봐. 그럼 좀 덜 매울 거야.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나 이거 먹을지? 이것만 먹으니까 그렇지. 아들 먹어. 엄마. 다 먹었어. 하나 더 먹어. 안돼 너무 안 이거 안 된다. 어 방법이 없지. 어 잘 끓일게. 오빠 하던 거 하세요. 선생님이 가니까 여기까지 스타들이 다 오신 거예요? 네. 라면 나왔어요. 녹았어요?
네, 이제 슬슬 메뉴 받으시죠. 네, 주문? 아, 주문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파스타 라면 군만두. 그런가? 뭐 먹어? 명당 파스타랑. 그럴까? 진짜. 파스타. 명당 파스타. 오케이. 파스타 세 개, 대게 라면 하나요. 세 개. 왜 여기다 붙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왜 여기다 붙이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하시는데 뭔가 동근이 하나도 안 겹치고 차차차 네. 자, 이제 라면을 담아봅시다. 아,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아. 왜? 아빠 그쪽에 앉고 네가 앉았어. 왜? 난 저쪽만 보고 있잖아. 이쪽을 쳐다보고 해야 돼. 닦아줄게. 뭐? 닦아줄게. 아니야, 앉아. 앉아, 그냥 앉아. 아, 됐어. 남편. 나는 여기 앉아. 여기 앉는 느낌 많은데. 아니, 민철아, 자리 바꿔줘라. 아, 자리 바꿔줘? 네. 아, 이거 실컷 보세요. 이제 나도 이별해. 뭐라고? 나 이별해. 네? 나빠 달라고구만. 소희가 있네. 자네. 나만 봐. 라면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 드리면 될까요? 네. 네. 앞에 스프라냐? 이제 하나 더 나왔어요. 아니, 너무 잘생겼어. 왜? 왜 그래? 너무 좋아서. 아, 정말요? 멀쩡 그렇게 얼굴까지 빨개지고 그러세요. 아, 뭐야? 아, 진짜? 팬이라서. 근데 니 각시한테 이른다, 너. 앞에 스프라냐? 전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어? 어떻게? 어, 됐다. 빨리 먼저 드세요. 네. 어, 먹어. 감사합니다. 파스타 자체가. 파스타 자체가. 너무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내 필요가 없어. 음식이 있으니까 좋네. 일단 생고기를 먹고 요걸 먹으면 되지. 자, 이걸 사왔어요? 응. 설날이니까.
설날에 원래 이런 게 고기 이렇게 같이 꺼먹고 난 몰랐어. 뭐가요? 아니 나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자기 너무 세상에 선물도 다 사오고 너무 이쁘지? 진짜 마음 진짜 너무 이쁘지? 마음 내서 와준 거죠. 그거 알아요? 저 선배님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선배님이 이렇게 꼭 안아줬거든요. 아 그랬어요? 자기 이쁘지? 저 울었잖아요. 네. 아니 울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분도 아니, 그래서 본 거야. 선배님의 그 이 표정에 뭔가 버튼이 있어. 알지 알지. 너무 따뜻해. 자기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마음이. 저요? 응. 아 그러면 일단 다들 옷 갈아입고 있으니까 야 이게 딱히 끝나고 이렇게 먹는 맥주가 수고했어. 고생했어요. 아. 아. 고된 일을 하고 먹는 맥주 첫 잔의 그 맛을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온몸으로 표현을 했는데 없었어. 아. 먹으면 되죠 우리 뭐. 라. 수고했어. 아 감사합니다. 아 넘어가기 좋게 하자. 오빠 경비 다리 아파요. 나도 허리 아파요. 애들 이래. 나도 아파요. 오케이 하자. 고생했어. 하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열정, 열정, 열정! 좋았어! 귀여워! 자신 정말. 아, 진짜 귀엽다. 명란 파스타 한번 해볼까? 오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와우! 예히! 소리! 우후후! 몇 인분이야? 이게 뭐 2, 3인분? 이야... 많이 했네? 어, 맛있겠다. 자, 나가세요. 자기야, 네. 오, 한꺼번에 많이 했네. 아, 오늘의 마지막 요리! 오, 좋습니다. 인성 씨는 요리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아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했어. 아, 다들 힘들었어. 아, 자기는 오늘 바로 가야 돼요. 저는 이제 2시 도착해요. 아, 어떡해. 저요? 저 진짜 괜찮아요. 내일 중요한 날인데. 되게 재밌었어 오늘. 아, 그럼요. 저 오늘 처음 여기 딱 걸어 들어왔을 때. 그때 제 눈으로 담은 그 그림이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마치 하나의 만화처럼. 이게 진짜. 근데 좀 고구마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어떻게 돼요? 아유 근데 아까 눈을 했더니 아 고구마. 그 차 사장님. 차 사장님 여기 밖으로 나가졌어요. 저는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참 머리를 진짜 즐겁게 하더라. 선배님이랑 같이 저녁 먹으면 계속 또 후배 칭찬만 하시겠지 이러면서 왔어. 난 사실 진짜 선배님 좋은 얘기를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 이만큼 진짜 선배님의 좋은 점 우리가 널리 좀 어? 이만큼 하고 싶어 알리자 그러니까. 그래서 모인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나는 실제 나보다 나를 너무 작고 좋은 사람 되게 어른스럽고 좋은 어른 같이 많이 느껴요. 근데 나는 어른도 아니고 나는 나 사실 그렇게 막 그렇게 좋은 그렇지는 않아. 지내다 진짜로 보니까 그거를 느낀 사람들이 거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선배님이 뭘 이렇게 잘 하시고 잘 해주셔서 선배님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알지 알지. 그냥 선배님 내가 너무 좋아 있는 그대로 선배님의 그렇죠. 그냥 그 이 모습 그대로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땡큐 정말 고마워요. 아 알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진짜 네, 내일 아시죠. 너무 피곤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웠다. 아유, 근데 너무 고생하고 아이고야 내일
내일까지 고생했구나. 되게. 땡큐. 고생 많으셨어요. 선배님 내일 화이팅 하세요. 어, 선배님. 화이팅. 따라가면 안 돼요? 제발. 자꾸 이러시네. 어, 자연스러워서 놓칠 뻔. 어, 자연스러워서. 빨리 보셔. 뵐게요. 안녕 조심히 가요. 네. 자기 안녕. 네, 고마워요. 안녕. 자기 내일 화이팅.